한쪽 다 대보세요. 저 A형, 둘째 A형, 셋째 A형, 넷째 A형, 다섯째 A형, 막내만 O형일 겁니다. 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라님, 신사자, 유린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셋이 한번 모였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네, 게임이요. 게임이요? 네, 이번 놀이는 영어를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놀이입니다. 영어도 말하면 안 되고 막 외래어나 비속어, 예, 막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진짜 순 우리말, 그냥 우리 한국말, 국어만 사용해서 예. 말하는 건데요. 예. 만약 이제 상대방이 또 X 같은 소리를 했다 이러면은 이제 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뿅망치를 준비했었는데 뿅망치가 너무 삑삑거려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보다 귀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손으로 때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할 건가요? 자, 다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질문을 한 명씩 던질게.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가요? 저는 선미 좋아합니다. 선미가 무슨 그룹이죠? 놀라운 소녀들의 그룹이에요. 저 이제 해체했어. 솔로야, 솔로예요. 근데 그거 알아? 뭐요? 나도 영어 썼는 거? 뭐? 아, 그럼! 당신은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지은이라는 가수 좋아합니다. 이지은의 유명한 노래 하나 불러보세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떡해. 이지은이라 해서 나 몰랐어. 아니, 몰랐어? 어, 몰랐어. 진짜? 그런 당신은요? 저는 어떤 네. 가수를 좋아하냐면요. 네. 나 누구 좋아하지? 뭐야? 괜찮아.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아, 없어요. 요즘 어떤 노래를 자주 듣나요? 저는 가수 이름은 몰라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 무슨 쉬 뭐 이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영어인가요 이거? 네. 아, 이게 영어예요. 네, 그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그분이 부른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나는 나쁜 사람. 나는 사람. 나쁜 남자 B. 당신은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뭐가 있나요? 저는 다 빛 이 노래를 듣습니다. 왜? 영어 안 했잖아. 그게 다 빛 이 노래를 듣습니다. 저는요 요즘 2002라는 노래를 자주 들어요. 불러주세요. 2002 뭐야, 무슨 노래야? 무슨 노래예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나는 바이바이! 아이씨! 안녕! 어머! 그 뭔 노래냐?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저 오늘 잤어요. 아, 네. 네네. 당신은요? 꿀잠 잤죠, 저희도. 그리고 영상을 찍었어요. 무슨 영상을 찍으셨죠?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영상을 찍었죠. 어떤 영화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 패치 잘한다. 저는 몰랐는데. 저는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무슨 영상이요? 어떤 노래로 찍었는지 얘기해주세요. 친구요. 친구요? 지읒 이 니은 기억 오 우린 친구야. 뚱땅땅땡. 아 진짜 타형으로 바뀌어요 자꾸 노래가. 아, 노래... 지읒 이 니은 기억 우. 최근에 본 영화가 뭔가요? 최근에 명탐정. 명탐정 노란지. 네, 명탐정 노란지를 봤어요. 어땠는데? 멋있었어. 그리고 귀여웠어. 그리고 나도 키우고 싶어요. 뭘요? 포켓볼. 아니 뭐라고 배치를 할지 모르겠잖아. 아, 당신은 뭐 봤죠? 저도 명탐정 노란지를 봤죠. 아주 귀엽더라고요. 와, 이거 손에 붙인 거 뭐예요? 아, 이거 손톱.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뭔데요? 손톱 미술. 손톱. 아, 손톱 미술이에요? 손톱 미술이에요. 저 다리 좀 떠지 말아요. 아니, 다리를 왜 떠는 거야, 복나가. 당신도 많이 떠잖아요. 전 다리 안 떨어요. 오케이. 아. 멍청하다.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오락이죠. 무슨 오락이요? 요즘 동물의 숲이라는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주민을 좋아하세요? 아직 주민을 좋아하지 않고요. 네. 돈 벌기 급급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돈을 어떻게 벌나요? 돈을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해서 8년 비싼 값에 탈 수 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저 요즘에 잠자기요. 저 자는 거 밖에 안 가지고. 아니요 그거 하잖아요. 당신도 오락하잖아요. 아 막 그... 그건 어떤 놀인가요? 땅을 파고 네 집을 만들고 네 그런 게임이에요. 사냥! 아 씨! 그런 오락입니다. 이번에 머리 염색하셨잖아요. 네. 무슨 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이거 갈색이요. 갈색. 그냥 갈색이에요? 회색도 아니고? 회색, 초록, 갈색이요. 회초갈. 우리 신세대들의 본능. 말줄이기. 별다줄이요? 아 그만부터 진짜. 센터역 재밌어서. 갑자기 갖고 싶은 거. 뭐? 제일 갖고 싶은 거. 아 요 근래 가장 갖고 싶은 거. 나? 게임기. 왜 게임기냐? 아, 그렇구나. 어떤 오락기요? 오락기 이름 긴 게 있는데요. 네. 공감하다. 여섯 글자 말하는 건가요? 네. 여섯 글자요? 네. 공감하다요? 네. 공감하다요? 네. 아닌데? 일곱 글자예요. 놀자역. 놀자역이요? 놀자역이요? 네, 놀자역으로 하겠습니다. 놀자역을 갖고 싶고요. 당신은요? 동물의 숲이요. 나만 왕따 시켜 둘이 맨날 밤에 둘이 맨날 막 놀러 가고 만나고. 저는 요즘 갖고 싶은 게 돈을 갖고 싶어요. 뭐 하게요? 몰라요. 그냥 돈이 갖고 싶어요. 어 그럼 저도요. 저 로또 1등. 아니 물건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왜? 로또. 굳이 말하자면 저는 차를 또 갖고 싶어요. 무슨 차요? 있어요. 왜 안 알려주세요? 네, 차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있잖아요. 그 큰 거 있는데 그게 갖고 싶어요. 그냥 잘해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지. 이거요. 이게 갖고 싶어요. 민민이가 어쩌고요? 이거는 새로 사고 예, 여기에 둘 거예요. 아 민민이 거 위에 두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많이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신이요. 생일은요? 2월 22일이요. 몇 년생이세요? 1993년생이요. 혈액형은요? A형. 아! RH 플러스 A형이에요. 저는 RH 플러스 A형.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랑 같이 혼혈해요. 취미가 뭐예요? 자기요. 특기는요? 영화 보기? 무슨 영화 좋아해요? 몰라. 뭘 특기가 있었어? 몰라. 무슨 영화 좋아해요? 코미디. 아.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일본. 아이고 왜 때려. 왜 때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는? 아이스크림. 이름 뭐예요? 박유리. 몇 년생이세요? 93.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18일. 카드 번호가 뭐예요? 몰라요. 핸드폰 번호요? 010. 아 그래요? 아 바보. 취미는? 틱딱. 틱딱이는? 듣기? 움직이기. 헤드폰 기종은? 휴대전화 기종은? 사과. 사과. 아삭. 아삭. 이거 최애인이야. 나이 10살이요. 거짓말 한 줄. 취미는요? 띡딱이요. 특기요. 띡딱이요. 하고 싶은 여행지는요? 미국이요. 아 미국이 어디요? 로스앤젤레스. 좋아하는 거예요? 몰라요. 여름이 피나요. 아 진짜? 어디요? 어머 나 여담 터졌나봐. 네. 아 축하해요 열애가. 기념일로 챙겨. 맞아. 네 고마워 다들 내 기념일에 함께해줘서. 그럼. 아 여러분도 고마워요. 오늘 제 기념일이거든요. 마지막엔 영어 남발하자. 모든 영어를 다 쏟아붓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영어로.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아타시와 유리 데스. 이거 쓰면 안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의 소리. 내만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그래 그만할까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영어 말하기를 해봤는데 정말 노답인 것 같아요. 은근슬쩍 영어를 다 말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하려니까 또 말이 안 나오네. 맞아.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고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맞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한국 최고 코리아. 완전 코리아.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세요. 안녕. 어떻게 너라는 행운이 왔을까? 이렇게 이렇게 노래. 네가 있어 내가 매일이 즐거워 매일이 설레야 그냥 웃게 되는 오늘이 고마워.